가자. 그러지 마. 오늘 꼭 뵙고 가. 내 말대로 해. 꽁꽁 얼었다. 됐어. 나 신경 쓰지 마. 특히 어머니 앞에서 내팽들지 말고. 안녕히 가세요. 또 오세요. 저희 결혼합니다. 이번 토요일. 어머니! 가만히 있어. 남의 아들 버릇 아주 잘 들여놨구나. 죄송합니다. 죄소? 내 이날까지 두 손에 돼지피 말을 내러 없이 살았다. 허리 수술까지 하고 가게바닥 기어댕기면서 내 아들 뒷바라지했어. 더 말 안 해도 알지? 압니다. 나 고생한 거 온 동네가 다 안다. 우리 열한이 서울의대에 합격했을 때 여기 가게 앞에다 현수막까지 걸었어, 동네 사람들이. 그만하세요. 너 의사 월급 받아봤자 형제들 밑구녕 틀어막기 바쁘지? 자고로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거 아니다.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최악이니? 난 내 아들만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. 너도 형편 좋은 남자 만나야 숨통 트일 거 아니냐? 제발요. 나 솔직히 이제 고생 안 하고 싶다. 손이 부르트도록 순대 쑤셔 박는 것도 지겹고 피냄새 맡으면 내장 주물럭대는 것도 싫다. 우리 열한이 부잣집 여자들 줄 섰어. 너만 포기하면은. 그만하세요. 그놈의 돈, 돈! 누가 뭐래도 전 이 사람이랑 결혼합니다. 봤지? 겨우 너 같은 기집애 때문에 맞는 거 보니 기분 좋니? 난 너 웃을 줄도 모르는 그 얼굴도 끔찍해. 도대체가 속을 할 수가 없어. 이 결혼 절대 못한다. 저는 합니다. 가자.